간장. 이거 진짜 그냥 괜찮아. 이렇게 생긴 맛도 처음 봤다. 그게 안에 잡채가 들어서 어머니 잡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잡채를 진짜 할까 하다가 잡채 여기. 엄마 닮았다고 동그랗게 사간 거. 다행이다. 그래도 시장할 때 드시니까 인기 만점이죠. 인기 만점이죠. 네. 만두 맛은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네. 이게 뭐 있니? 뭘 자꾸 조금 하시면서 계속. 네. 계란찜 제일 쉬워요. 쉬운데. 전자레인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알아두시면요. 캠핑 가서 써먹기 진짜 좋아요. 네. 진짜 캠핑 가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이런 비닐봉지 하나 가지고 있으시면 예, 비닐 이런 봉지에다가 이렇게 계란 풀어서 담아서 중탕 하시는 거예요. 야외로 나왔을 때 복잡한 과정 없이 간편하게 달걀찜을 만드는 이시은의 노하우. 이렇게 부어서. 예, 이렇게 부어만 주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흰자만 드시잖아요. 그게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렇게 노른자랑 같이 그래서 계란을 좀 깊이 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끓는 물에 가서 중탕하면 냄비에 물을 넣고 팔팔 끓이다가 끓는 물 안에 달걀을 담은 비닐봉투를 넣어 중탕하면 즉석 달걀찜 완성. 됐죠? 이제 이거 구우면 돼요. 따끈따끈한 김이 솟아오르는 달걀찜이 먹음직스러운데. 짜잔! 이렇게 계란찜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명절 음식 할 때가 생각날 것 같은 며느리들. 기독교이다 보니까 제사도 안 하고 식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가기 전에 어머니가 다 준비해 놓으시니까 진짜 편하다. 저는 진짜 다 부러워요. 저는 막 음식하러 뭐 시골 가야 돼, 뭐 음식하러 시집 가야 돼 막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혜근이랑 난 너랑 되게 비슷해. 뭐야 진짜. 난 새벽 3시까지 전을 붙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장금이가 되잖아. 아니요, 이거 아니라고요. 너무 예쁘다. 이거 좀 보세요. 와 너무 예쁘다. 아, 저는 결혼된 남편이 어머니가 할머니가 기독교 이제 장로 이쪽에 계셨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는 거 되게 편하대요. 그렇다고 하는데 첫해 새벽 3시까지 저는 혼자 붙인 거예요. 저 혼자. 그리고 임신 배 이만큼 6개월 때도 임신 이렇게 해가지고 12시 반까지 혼자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하라니까. 네, 그러니까 어머니랑 저랑 딱 둘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잖아요. 이게 무슨 고생을 안 하는 거냐고 이 고생시키려고 지금 나세를 본 거냐고 그때 펑펑 울었어요. 진짜. 근데 너는 있어? 그때는 그랬는데 남편이 그랬더니 정말 고마운 게 제 편을 들어주고 어머니한테 그냥 먹는 음식만 하자고 제 편을 들어주니까 그 말 한마디에도 그 수고가 덜어지는 것 같아요. 든든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도 그래 나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고. 근데 저희 아버님은 만두를 드셔도 만두피를 다 가족이 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주전자 뚜껑으로 다 찍어야 되고요. 다 그렇게 사기 때문에. 명절뿐만이 아니라 그런 건 순간에 되게 좋겠다라는 느낀 게 혜근이나 시은 언니는 시댁에 가도 그냥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어머니 밥 다 차려서 주시고 넌 방에 가서 쉬어라 이러고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나 혜근이는 다 알아서 다 이렇게 해놓으신다니까 부럽긴 했어요. 부럽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일이 많으니까 항상. 하나 둘 완성된 음식들을 상에 차리고 있는 며느리들. 시어머니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들. 그중 최종원의 솜씨에 다들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 이야, 정원아 너 너무 예쁘다. 다 예뻐요. 와, 세상에. 낮에 밭에서 직접 따온 싱싱한 유기농 채소들과 집에서 싸온 밑반찬. 그리고 며느리들의 요리 솜씨가 한껏 발휘된 반찬들이 한상 푸짐하게 차려지고 보는 걸로도 벌써 배가 부른 것 같은데. 사진을 찍고 계세요, 지금. 집에 가도 이렇게 해줘요. 아니 이거 구경만 해. 이거 누가 누구 먹고 누구나 먹으니? 정성이 듬뿍 담긴 저녁 식사를 시작한 고부들. 시어머니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
며느리들은 잔뜩 긴장한 상태인데 이 식사 시간에 깜짝 방